우리나라 인구의 2에서 3% 정도에서 함몰유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함몰유두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뭐 임신하면 나오지 않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인데, 그 밑에서 잡아당기는 어떤 밴드가 있거나 또는 육안이 덜 발달해서 짧다거나 그 유두 밑을 받치는 연부조직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함몰유두는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만약에 1단계라면 그 중에 일부에서는 수유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큰 문제 없이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럴 땐 수술을 안 하시기도 하지요. 그 1단계 중에서 좀 심한 경우는 쌈지봉합법이라는 걸 하고요. 또 밑에서 잡아당기는 조직을 가볍게 늘려주는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그 2단계와 3단계에서의 수술법은 수유 예정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또 3단계에서는 밑에서 받쳐주는 연부조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삼각 피판을 만들어서 주위 조직을 끌어당겨서 유두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는 방법을 씁니다. 수술 직후에는 방수 테이프를 붙여드리기 때문에 그 수술한 당일날도 샤워가 가능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일상생활하는데 별 불편함은 없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술하고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뭐 특별히 문제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 저희는 유방 환자들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수유를 가능하면 하실 수 있게 수술을 합니다. 만약에 재발한다면 그때 육안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도 늦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수유를 할수 있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자체가 간결하기 때문에 재발한다 하더라도 간단히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 수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에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실밥을 뽑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겨드랑이부터 이제 유방을 거쳐서 사타구니까지 그 밀크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부유방이라고 부릅니다. 부유방 수술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긴 흉터가 남게 됩니다. 만약에 피부가 너무 늘어져 있다면 이런 수술적인 절제, 약 10cm 정도의 길이를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같이 제거해 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흉터를 생각해서 요새는 지방흡입이나 아니면 마모톰이라는 기계를 쓰게 됩니다. 그 마모톰과 지방흡입기를 동시에 할 경우에 흉터는 약 1cm 정도 되고 그것도 겨드랑이 주름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 사실상 뭐 지연성 출혈이라고 부르는데요. 뒤늦게 피가 다시 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별다른 조심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방에 그 멍울이 있어서 마모톰으로 제거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김에 그 마모톰으로 겨드랑이 부유방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유방 초음파로 부유방의 유선 조직의 양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멍울을 체크하고 유선 조직은 정말 질기고 단단한 조직이라서 어느 정도는 마모톰으로 긁어내야지 지방만 뺐다가는 임신하고 출산을 겪으면서 다시 다 커져버립니다. 그 마모톰으로 유선 조직을 제거하고 나면 뭐 임신을 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리 어렵다거나 뭐 몸에 부담이 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다시 좀 긁어주면 됩니다. 부유방 수술은 대단한 작업은 아니니까 뭐큰 걱정은 마시고요. 수술이 끝나고 혹시 피날까 봐 탄력봉대로 둘둘 감은 후에 다음날 풀고 샤워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술이 끝나면 모두가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십니다. 부분 마취로만 수술하고 수술 후도 별다른 생활에 불편은 없는데 겨드랑이가 며칠 좀 뻐근하긴 합니다. 하루 이틀 쉬시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애기 엄마들도 많이 하시는데 수술한 직후에 애기 안아줄 때 며칠 좀 불편한 정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팔을 많이 움직이는 격렬한 운동은 최소 일주일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해도 상관없지만 뻐근해서 잘 못하실 겁니다. 효과가 확실하니까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입니다. 뭐 오래 걸리는 큰 수술은 아닙니다. 한쪽당 뭐 30분 정도 뭐 잡으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든 부유방은 조금 모자란 듯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재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빡빡 긁어낼수록 감각신경의 손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주는 것이 사실 몸에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후에 한번더 리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뭐 남은 것을 더 긁어내는 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처음에 할때좀더 많이 긁어내야겠죠. 감사합니다. 맘모톰은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서 1996년에 조직검사용으로 개발된 기계 이름입니다. 그 조직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조직을 채취할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차 두꺼운 바늘을 이용해서 유방의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맘모톰이라는 아주 굵은 바늘을 이용한 조직검사 기계까지 개발된 것이죠. 그러나 유방에 멍울이 있다고 해서 맘모톰으로 다 떼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혹시 암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이 들면 수술이나 또 맘모톰으로 떼내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유방 초음파를 봐서 조직검사조차 안할 수도 있고요. 조직검사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는 진단적인 수술이나 맘모톰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굴에 자꾸 뭐가 나고 점도 또 생기고 뭐 기미도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유방도 자꾸 뭐가 생깁니다. 즉, 뭐가 있다고 해서 다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맘모톰은 부분 마취만 한 다음에 막대기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끝의 홈에 음압을 걸어줘서 정교하게 긁어내는 것입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또 편리합니다.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합니다. 그 대개는 맘모톰 후에 혹시나 피가 날까봐 잠시 입원하시지만 정 바쁘신 분들은 바로 출근하시는 사무직 종사자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맘모톰은 몸에 별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맘모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방암 초기 증상은 다양합니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속이 편합니다. 아무리 자가 검진을 해도 직접적인 검사를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가 검진을 해서 유방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방이 친밀유방이라서 자가 검진으로는 거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방암 초기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뭐가 만져지는데 아프진 않아요. 이래 통증이 없는 종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의 5%에서는 또 통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두에서 젖꼭지에서 피가 나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때 짜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저절로 묻어나오는 것이어야 하고요. 다른 색깔, 뭐 우윳빛이나 녹색이나 회색 같은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유가 끝난 지 한참 되었는데라고 걱정하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소화제나 신경안정제나 호르몬 약이나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실 때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을 때, 또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을 때, 이런 때도 60대, 70대 할머니도 또 유두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하나의 육안에서만 나오고 한쪽 유방에서만 나오고 지속적이고 고질적이고 피 색깔로 나오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른 유방외과에 가봐야 합니다. 다른 유방암의 초기 증상으로는 세 번째로 양쪽 유방이 비대칭인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 피부나 또는 유두에 함몰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피부가 귤껍질처럼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피부의 붉어짐 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일곱 번째로 유두와 유륜 부위에 습진처럼 보이는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덟 번째로 유방에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약 4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펀드 수익률 70% 80%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유방암은 400%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아, 물론 15년간이긴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30대와 40대 환자가 전체의 약 56%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많습니다. 절반이 넘는 것입니다. 서양은 60대랑 70대가 제일 흔한데. 그래서 요사이는 30대 유방암 환자가 오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40대는 당연하게까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는 유방암 검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은 성질이 되게 독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암이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꽤나 진행해 있는 것입니다. 초기 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정기검진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적지 않지만 병에 걸리면 돈이 더 듭니다. 되도록 작을 때 발견해야 비용도 절약되고 고생도 덜합니다. 어떻게 평생 아무 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수월하게 넘길 것인가 치명적이 될 것인가의 차이죠. 감사합니다.